얘기를 할게요. 일단 원가 방식에서 원가법의 의의와 그 산식은 괜찮은데 그 밑에 부분서부터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이냥 먼저 또 해봤는데 다시 한번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감정평가가 나온다면은 여섯에서 한 여덟 문제 출제되는데 여섯 문제에서 한 저번에 네 문제 정도 건지라 그랬죠. 저번에 기억나십니까? 찍어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별표 세 개 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다음에 가격제 원칙, 적합과 균형이 있었고 지역분석, 개별분석이 있었죠.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던 물건별 감정평가입니다. 아까 물건별. 그 다음에 공시지가라는 게 있죠. 그거 그렇게 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만 알아도 계산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점수를 따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왜냐면 지금 이 513페이지는 지금 이제 분위기 딱 보면은 그 안쪽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일단 513페이지 가시면 원가법의 개념하고 지금 박스랑 적용 대상 있죠? 거기까지 찾았습니까? 거기까지가 이제 거의 요즘 시험대 나오는데 일단 제도 원가를 가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려우니까 그냥 염리 듣는 걸로 가고요. 자, 가볼게요. 원가 방식입니다. 자,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게 원가법이죠. 가액이니까. 그래서 이 원가법이 이제 아까 삼각자산이에요. 건물에 적용되죠. 건물. 그럼 산식이 중요합니다. 산식이 그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요. 누계액 빼면 적산가액이라는 시산가액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건물도 그냥입니까? 삼각이 됩니까? 그럼 내용연수라는 게 있잖아요. 버팀연수. 그 전체 연수에서 우리가 지나온 연수를 경과연수라고 하고요. 경과연수. 남아있는 연수를 잔존연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건물도 감가가 되겠죠? 이 칠판 두 개가 만약에 건물이면 얘 그냥입니까? 감가가 됐습니까? 삼각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로 만들었을 때 1,000원이라는 걸 구현해요. 1,000원에서 만약에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그래서 1년에 만약에 100원씩 감가면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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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원이죠. 따라서 감가 누계액. 100원씩 3번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감가 수정액이라고도 하고 요 300원을 빼줘요. 그럼 700원의 가격을 구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감가상각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오시죠? 근데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감가수정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제 그 정의가 뭐가 나오냐면 따라보세요. 제2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요 세 가지가 박스 쳐서 나와요. 그래서 원가법이란 제조도론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감가수정 있죠. 가액 있죠. 요 세 가지를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그다음 적용 대상 같고요. 그다음 제도론가는 항상 긴 시점이어야 됩니다. 무슨 시점이 된다? 긴 시점. 그래서 새로이 제도론가를 필요로 한 적정원가로 새로 만들었을 때 원가예요. 그래서 이 1,000원이라는 자체가 적산가액보다는 상한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항상 기준 시점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기준점. 자, 우리가 기준 시점을 저번 시간에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죠. 이거 기준이 되는 기준 시점. 그럼 우리가 보통은 준공 시점을, 준공됐던 시점을 이렇게 주어져요. 만약에 연도를 2018년 3월 1일이다. 그럼 2020년 3월 1일을 똑같이 해주거든요. 그럼 그냥입니까? 2년이 경과됐습니까? 그러면 기준 시점으로 돌려와야겠죠? 반드시 기준 시점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럼 다른 시점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반드시 기준 시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기준 시점으로 평가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제도론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인간도 복제한다 그러죠? 복제하면 복제원가라고 하고요. 이걸 재생산원가, 복조라고 하고, 자, 기능으로 대치한다. 대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많이 힘드시니까. 자동차는 원래 거래 사료로 가죠.
자동차를 이제 원가법으로 한다고 한번 볼게요. 그럼 내가 신형 소나타를 이제 그 얻었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뽑았죠. 근데 준공대 시점이라는 건 2년 전의 가격과 지금 가격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죠? 그럼 2년에는 전에는 한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3천만 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3천만 원으로 지금 뽑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3천만 원의 기준점으로 가놓고 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걸 좀 타고 내가 나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사고 나면 그럽니까? 다른 차로 대체해 줍니까? 대체해 줘요. 맞아요? 그러면은 복제는 그냥요.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소나타 흰색이고 3천만 원짜리 지금 뽑은 거 그대로 갖다 달라고 그래요. 보험회사한테. 그죠? 근데 없대요. 그럼 그냥입니까? 다른 걸로 대체합니까? 따로 대체해서 뭐 K71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제라는 건 똑같이 갖고 오라는 거고, 그러니까 동일하게 물리적으로 똑같은 거를 원하는 거고, 대체 원가는 저랑 기능 면에서 똑같은 걸 가져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효용이나 기능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효용이나 기능.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최근에 지어진 신축 같은 건 그냥입니까? 진 지 얼마 안 됐습니까? 복제하기가 쉽죠. 최근에 지은 거는 복제 원가가 좋다는 거죠. 근데 진 지 한 30년 지난 한옥 같은 건 그냥이에요. 자재가 단종됐어요. 그럼 오래된 거는 그냥입니까? 기능으로 봐야 됩니까? 기능으로 유사한 걸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계속 가니까 폰이라는 자동차 아세요? 안다는 건 나이가 많이 들어졌다는 거. 폰이는 그냥 있어요. 지금 단종이 됐어요. 똑같이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대체할 수 있는 걸 가져와야 되죠. 프라이드급 같은 걸로. 이해해드렸는데.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똑같이 만들면 무슨 원가? 복제. 효용 기능으로 비슷하면 대체. 최근 걸로. 맞습니까? 최근에 지은 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오래된 거는요. 대체하는 게 낫죠. 이해하셨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만 보고 가볼게요. 지금 513페이지 복제원가와 대치라는 단어가 있죠. 복제는 재생산 비용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그냥입니까? 물리적으로 동일합니까? 거기 보시면 물리적 동일이라는 단어 있나요? 대치는 그냥이에요. 기능이에요. 기능 효용 측면에서 동일하죠. 그렇죠? 그래서 복제원가는 신규가 좋고 대치원가는 오래된 게 낫다는 얘기죠. 자, 3번에 가시면 대치원가는 산정할 때는 기능적 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있죠. 무슨 쪽 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기능적 감가. 물리나 경제적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그죠? 자, 그러면 갈게요.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516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516으로 가시면은 거기 감가윤이 무슨 쪽, 무슨 쪽, 무슨 쪽이 있어요. 불러보세요. 금이 갔어요. 무슨 쪽? 물리적이죠. 기억나십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기능적이죠. 자, 이 상가 건물에 탄광촌이 폐광됐어요. 경제적이죠. 기억나시죠? 그죠? 복습하셔야 됩니다. 지금 체크가 돼 있죠? 이 세 가지의 감가를 보는 거죠. 물리, 기능, 경제. 자, 그런데 만약에 대상 부동산을 평가하려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5층짜리인데. 자, 그냥입니까? 기능적 감가입니까? 300을 빼줘야죠. 그죠? 그러면은 이 복제 원가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걸로 가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나중에 300원을 빼줘야 됩니까?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1000원에서 나중에 300원을 빼면 돼요. 그런가요? 근데 대치원가는 엘리베이터 있는 걸로 가져와요. 그럼 그냥입니까? 감가를 미리 합니까? 감가를 해서 1000원에서 300원을 빼죠. 그럼 얼마로 갖고 와요? 제도원가를. 700원으로 갖고 온 거죠. 그럼 또 빼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대기 없다. 그럼 대치원가는 무슨 쪽 감가하면 안 돼요? 기능적 감가만 하면 안 되겠죠. 분위기 안 좋죠. 이거 봐요. 제가 안 좋다 그랬죠. 자, 복제는 그냥입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습니까? 그럼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나중에 빼주면 되잖아요. 그냥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제도원가가 1000원이라는 걸 그냥 갖고 와서. 맞아요?
근데 이건 그냥요 엘리베이터 있는 걸로 가요. 그럼 그냥요 미리 빼줘요. 미리 빼줘서 300원을 미리 빼준 다음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또 빼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대치 원가는 무슨적 감가를 하면 안 돼요? 기능적 감가를 하면 안 되게 이중 감가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다음에 대기 없다. 그럼 대치 원가는 무슨적 감가를 하면 안 된다. 기능적 감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지금 514페이지에 메뉴에 지금 체크하셨어요? 그 무슨적 감가를 하면 안 된다? 기능적 감가를 미리 해냈기 때문에 또 반영하면 이중 감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밑에 가시면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죠. 산정 기준. 그래서 이제 들어보세요. 솔직히 이거 어렵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쉬워 어려워요. 희소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10년 전부터 이건 끊겼어요. 안 나옵니다. 잘. 그죠? 그러니까 희소식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왜 해요? 그러는데 나중에 문제집으로 가면 다 나오거든요. 기출이 됐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피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가져가세요. 대치원가는 무슨적 감가를 하면 안 된다. 기능적 감가. 아까 보다 보면 나중에 이제 대기 없다 하시면 이제 문제가 풀리거든요. 근데 아까 희소식은 그냥이야 끊겼어. 계속 끊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문제가 하도 나올 게 많으니까 이런 것 자체를 이제 안 내는 취지로 많이 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엄니 이제 만약에 문제지문 이 오전분이 쓰실 건데 최근에 기출을 푼다면 이건 없어요. 아예. 근데 기출문제집에 이제 만약에 예전에 뭐 17회, 18회 같은 경우는 10년 더 전이잖아요. 그때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희망을 좀 가지시고. 그 다음에 514페이지로 가시면은 산정기준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제도론가의 산정기준이에요. 제도론가의 산정기준입니다. 무슨 건설로 기준하면 도급방식 기준이라고 돼 있죠? 도급방식 기준입니다. 자, 만약에 갑돌이가 자기가 직접 건설했어요. 따라서 자가 건설. 자, 보통 여러분들 저도 건물이 없지만 직접 자기가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긴 하죠. 하는데 보통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가 건설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평가사한테 원가 방식으로 평가하려면 그러니까 원가는 자기가 더 잘합니까? 자기가 지었으니까 얘기를 해봐요. 그럼 평가사가 되게 귀찮게 그래요. 전화해갖고 시멘트 몇 포대 들어갔어요.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도급을 줬을 거라고 가정을 가요. 그러면 용어 정리가 이 사람이 그냥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깁니까? 뭐 시공사한테 맡길 수 있잖아요. 건설사한테. 그렇죠? 작은 건축사한테.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을 따로 도급인. 도급을 준 거예요, 얘한테. 그럼 얘는 받았어. 따라서 수급인. 수급인이 얘 거를 지어주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가 건설을 하게 되면 귀찮거든요. 그러면 도급을 줬다라는 가정으로 가는 거죠. 그럼 도급을 줬다라는 건 어차피 자가라도 그냥입니까? 도급으로 기준을 갑니까? 도급이라는 자체는 수급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시장에서 그냥입니까? 그 명세서가 돌아다닙니까? 그럼 표준적으로 이 건물 짓는데 얼마라는 표준적인 건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로 감정평가를 해달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무슨 건설로 기준한다? 도급 방식으로 갑니다. 자가 건설이라도.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밑에 보시면 박스가 하나 있나요?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표준적인 누구나 줬을 때 표준적인 건설비에다가 그 다음에 도급을 줬으니까 이제 통상의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통상의 부대비용. 자, 그러면은, 자, 표준적 건설 비용은 공사비라는 게 있나요? 그럼 직접 비용과 간접비라는 게 있죠? 이건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직접비는 그냥 직접 들어가는 뭐 시멘트 자갈 같은 거고, 간접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장 가면 현장 경비 같은 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 장난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뭘 중요하냐면, 수급인의 이윤이라는 단어가 있죠? 개발 이윤이 여기 포함이 돼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자, 수급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윤이 포함된다는 것은 자갈에도 무슨 건설로 준합니까? 도급. 그러면 수급을 줬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수급인에 이윤이 포함이 안 된다?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된다는 게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통상 부대비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 부대비용은 도급인이네요. 누가 낸다? 도급인이 지가 건설 자금이잖아. 세금 공과금을 다 기타 도급인이 부대비용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산정 기준은 무슨 방식으로 간다? 도급으로 가요. 자가든 도급이든 항상 도급으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이 표준적 건설비에 수급인의 적정인이 포함이 안 된다?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럼 펜 들어보세요. 오늘 문제 2번하고 3번을 풀어보세요. 2번, 3번. 그 다음에 또 아까 안 풀었어요. 2번하고 3번 푸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8번하고 그 다음에 10번을 풀어보세요. 8번, 10번. 아까 풀었어야 되는데 제가 안 풀었습니다. 2번, 3번, 8번, 10번. 자, 2번은 따로 기준 시점. 다른 시점이 나오면 안 돼요. 자, 반드시 무슨 시점이 나와야 돼요? 신축 시점 돼요? 건축 시점. 별 지나떠는 시점. 무슨 시점만? 기준 시점, 오로지 기준 시점이 나와야 돼요. 기준 시점이 현재 건축물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한 비행이죠. 이해하셨죠? 그죠? 3번은 뭐가 들었을까요? 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시험장 가셔서 이렇게 설명하고 바로 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바로 생각이 나니까. 그죠? 그러면 제도원가의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의 적정인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된다. 왜? 도급으로 가니까. 아시겠죠? 그죠? 저도 이제 강의를 하는데 조금 어렵긴 어렵죠?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셔요. 그죠? 물론 뭐 제가 설명을 잘해서 그런지도 몰라도. 그래서 그냥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그죠? 천천히 갈 테니까. 그 다음에 지금 도와드릴게요. 지금 8번 있나요? 아까 강공서 학교는 공익용 부동산은 무슨 방식? 맞나요? 맞죠?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제가 10번 풀라고 했나요? 10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거래사례는 시장성은 근거로 해요. 근데 생각해보죠. 2년 전이 호황인데 지금 불황이에요. 유용합니까? 유용성이 떨어지죠. 이것도 잘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오케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514페이지. 제도론가의 산정 방법 있죠? 이건 안 나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총량조사법은 전체를 다 구해요. 따라서 전체 다 구한다. 다 하나씩 하나씩 다 구하는 거고요. 따라서 구성단위별. 이건 뭐냐면 벽이면 벽, 지붕이면 지붕 분별 단가로 가요. 그 다음에 단위 비교법은 제곱미터나 이런 것, 이 단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은, 따라서 변동률 적용법. 자, 여러분들 물가가 상승 안 해요? 상승을 해요. 그럼 1년 전에 제로가가 1억이면은 10% 상승은 1억 1000이죠? 그래서 변동률 적용인데, 이건 보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그 족보에 안 나오는 건 저는 필기 안 해요. 그냥 입으로 떼와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산 문제 있어요? 이건 별표 새기십시오. 계산 문제.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숫자만 바꿔서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이다? 중요하다? 중요. 왜 숫자만 바꿨으니까? 그죠? 족보가 있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이건데 다, 그러니까 연 풀라는 게 아니라 풀어줄게. 가만히 있어봐. 자, 지금 제곱미터당 제도론가예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20년 전 준공된 5층 건물이 대지 면적과 연면적이 있죠? 나중에 연면적으로 나눠요. 무슨 면적으로 나눈다? 제곱미터를 단가에 있다 나오면은 1450으로 나누셔야 돼요. 들어가 볼게요. 준공 당시에 공사비 내역이 있죠.
직접 공사비가 3억이고 간접 공사비가 3천이에요. 그럼 공사비가 얼마예요? 근데 주의할 게 그냥입니까? 이윤도 포함이 됩니까? 아 이거. 그러니까 4억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얼마로 시작하라? 4억으로 시작해요. 그런가요? 그럼 4억이고요. 지수가 있어요. 지수가. 기준시점으로 돌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20년 전에 건축비 지수가 100이죠. 그걸 밑으로 깔립니다. 밑으로 깔리고 그 다음에 기준시점의 지수가 145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참 재밌는 건데 여러분들 주가지수라는 게 들어오셨죠? 주가지수 들어보셨어요? 코스피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1980년대에 처음에 상장을 합니다. 80년대에 그게 100으로 봐요. 얼마로 본다? 근데 지금 포인트 많이 낮아졌죠. 그럼 만약에 지금 1900대로 떨어졌어요. 지금 1900선 그러면 19배 뛰었다는 거예요. 19배 몇 배? 언제를 기준으로? 1980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오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100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20년 전에 100으로 잡는 거죠. 맞아요? 145는 1.45배. 오케이 바리? 그럼 1.45를 곱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1.45를 곱하면 거기 해설해 보시면 5억 8천만 원이 나와요. 찾았습니까? 그럼 5억 8천만 원에다가 아까 제가 무슨 면적으로 나눠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1450으로 나누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찾았죠, 그죠? 근데 집에 가서 좀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문제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거 두 번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두 번 나오고 그 이유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족보에 들어간다는 이 문제는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계산 문제가 11문제가량 출제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전에 강의하시는 분이 판례하고 기출문제, 우리 계산문제 특강하는 이유가 있어요. 9문제, 막 8문제 나와요. 근데 기출문제에서 나와요. 그냥이야 숫자만 바꿔. 숫자만 바꿔도 못 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딱 보면, 아, 이거 기출이구나. 그리고 맞히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딱 보면, 딱 봐서, 아, 아니다. 싶으면 넘어가고. 오케이? 근데 이건 그냥이야 풀어본 거야. 그럼 풀어주셔야죠. 오케이? 딱 봤는데, 푼 건데, 아, 이것도 제껴. 다 제끼게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웬만하면 계산 문제 안 하잖아요. 계산 문제 많이 합니까? 이것만 하잖아. 나오는 것만, 족보만. 아시겠죠, 그죠? 꼭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마 다음 주까지 감정평가를 하고, 마지막 주는 제가 전체적인 계산 문제 특강을 갈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특강이 아니라 본 강의에. 그래서, 원장님이 또 상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와, 그렇게 하래요. 저보고. 나 마음대로 하래, 그냥 마음대로. 그래서, 그냥 특강 식으로, 그죠? 원래 또 돈을 받는데, 안 받고 그냥 마지막 주에. 그래서 그냥 기본서를 가지고 오세요. 그럼 제가 거기서, 야매로 가서 선별할 수 있는, 빨리 풀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도록 할게요. 근데, 감정평가는 거의 좀 많이 다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요도 이해 가시겠죠? 무슨 면적으로 간다고요? 자, 그냥입니까? 밑에 100을 깝니까? 145를 올려요. 그럼 1.45배 떴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하시게 되면은 숙달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풀었으면은, 그냥입니까? 다음에 풀면 또 풀게 됩니까? 왜? 1450 잡고, 제도원가 잡고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제는 못 푸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거 꼭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따보세요. 감가수정.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어디 보여드리냐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좀 천천히 나가는 게 낫죠. 왜냐하면 감정평가는 보통 강사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두 달 코스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요. 말도 빠르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원장님이 좀 좋은 커리큘럼이 정확하게 가자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3월 달에 감정평가 배우시면 나중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521 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521 천천히 가겠습니다. 저도 편해요. 천천히 가니까. 박스가 하나 있어요? 뭐하고 뭘 비교했어요? 찾았어? 똑같아요? 달라? 그냥이야 글씨가 틀려. 그러니까 원래는 상각에서 따왔어요. 회계에서 따온 게 수정이에요. 그죠? 들어보세요. 자, 재밌습니다. 몰라. 나만 재밌을 거예요. 몰라도. 다 하지 마세요. 그 중에서 제가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다 안 나와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한다고요? 감가수정이에요. 감가수정.
상각하고 강가 수정은 다릅니다. 그죠? 갈게요. 강가 상각은 달라요. 그러면 책 순서를 대고 갈게요. 자, 거기 보시면 관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게 목적인데요. 자,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 회사 다니신 분들이 또 있고 안 되신 분이 있어서 주부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연말 정산 해보시죠. 남편분들이 갖고 오면. 안 해보셔요? 해보세요. 연말 정산.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회사 다닐 때 연말 정산을 부부들이, 와이프가 몰랐대요. 선배들이 그러는데. 그 연말 정산에 그냥 환급을 받습니까? 부인한테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시켜요. 근데 요즘은 다 아세요. 연말 정산. 그래서 영수증 막 챙겨줘요. 남편분한테. 그럼 영수증 왜 챙길까요? 그냥입니까? 비용 처리합니까? 그러면 비용 처리하면 그만큼 많이 환급을 받아요. 그래서 회계 목적. 이게 회계 목적이야. 그러니까 강가상각한다는 거는 이 회계하겠다는 게 교회에서 회계하겠다는 게 아니라 장부상 처리하겠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업에도 그냥입니까? 이런 에어컨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럼 그 상각 안 돼요? 상각이 돼요. 자, 비용 처리를 많이 할수록 우리가 법인세를 좀 적게 내거든요. 그 다음에 회계 목적. 회계 목적이에요. 회계 목적. 그럼 거기 보시면은 기업 회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기업 회계를 할 때 쓰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상각을 하는 게 회계할 때 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리과 직원이라면 사장은 그냥입니까? 상각을 많이 하라고 합니까? 많이 해야지만 세금을 적게 내잖아. 아, 대화를 하자.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상각을 많이 하라는 거를, 막 비용 처리 하라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업회계 세무회계 목적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입니까? 평가 목적입니까? 그렇죠? 이게 건물이라면 1,000원에서 300원 빼면 700원이 나왔죠? 그럼 우리는 감정평가 목적이라는 거죠. 목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쓰는 게 다르다는 거죠. 오케이 바리? 이해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수정은 우리 기준 시점에서 그 부동산의 가격을 매겨요. 그죠? 그런데 감가상각은 뭐냐입니까? 회계 목적입니까? 비용을 배분시킨다는 거 저도 이제 건설에서 이제 자금부에 있었는데 비용을 털어버린다 그래요. 그럼 비용을 많이 털일수록 그냥입니까? 세금을 적게 냅니까? 그 비용을 배분한다든가 이런 걸 한다는 거죠. 목적이 달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적용 요령이 자 기초가 감가수정은 따로 제조달원가 1,000원을 제조원가로 잡아요. 빼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이 상각은 그냥이니까 회계 목적이에요. 따로 장부상 장부 가격으로 잡아요. 취득원가로 장부에다 적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취득 가격 잡고요. 취득 가격, 장부 가격을 잡아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보시면은 경제적 능력요소 장래의 보존연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뭐냐면 자, 만약에 에어컨을 100만원 주고 샀어요. 이게 부동산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채화든 그러면 법정으로 딱 10년이 정해졌다. 그럼 얘네들은 법정으로 딱 장부상으로 가요. 법정으로. 자, 그러면은 만약에 8년 전에서 부서지면은 2년을 더 상각합니다. 그냥입니까? 장부상으로 갑니까? 그래서 법정 내용연수로 가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냥 경과연수를 중점으로 갑니다. 근데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경제적이 중요합니까? 만약에 8년째 부서지면 그 정도 값어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내용연수로 가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장래 이제 보존연수로 중요시로 가는 거죠. 3번 관찰감가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덧붙여보세요. 아 이게 중요합니다. 관찰감가법을 이따가 얘기할 텐데 관찰감가법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519페이지로 예습을 해볼게요. 519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관찰감가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관찰감가법은 뭐냐면 자 우리 부동산은요 실제 장부와 실제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럼 그냥요 출장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서 눈으로 관찰하는 게 관찰감각법이에요. 지금 보고 있나요? 그럼 관찰감각법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 연수를 표준으로 해서 직접 관찰을 합니다. 그럼 얘는 디귿번에 굵은 글씨가 나와요. 그러면 이 방법은 개별적인 상태를 직접 세밀하게 관찰하니까 어떻습니까?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데 그냥입니까? 좀 주관이 개입됩니까?
평가사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그런가요? 외관상 관찰할 수 없는 또 기술적인 하자를 놓치기 쉽죠. 눈으로 확인하는 자체는 우리가 이 건축사가 아니라 이 감정평가사는 기술적인 건 모르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관찰감각법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여성분들 여름철에 옷이 이렇게 짧아지면은 뒤에 치안들이 안 쫓아와요? 쫓아와요. 안 쫓아와도 쫓아온다고 하세요. 보통 앞모습을 쫓아와요? 뒷모습을 쫓아와요? 쫓아갑니다. 쫓아와서 가스총 같은 거 사지 마세요. 그래서 이 치안을 화난 데로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서 주민등록증을 꺼내세요. 주민등록증은 그냥입니까? 장부상입니까? 장부와 실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무기예요. 얼굴이.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가져가는 법이에요. 근데 주의하실 게 다 도망가는데 한 놈이 안 도망가요. 찾아보면서 너 왜 안 가? 내 스타일이야. 그런 거예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 개입되는 거죠. 찾았습니까? 이게 관찰감각법이에요. 찾았나요? 그럼 우리는 평가는 그냥요, 관찰감각법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런가요? 근데, 회사에 있는 여직원이 에어컨 같은 거 관찰합니까? 아니죠. 얘기해봐요. 관찰해요? 회장이 아침에 출퇴근하는데 자동차 가는데 자꾸 두리번거리는 거야. 너 뭐하니? 관찰감각법에 죽어, 걔. 그럼 장부상이잖아요. 관찰감각법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시험. 오케이. 내가 어디에다 흥분하다 왔어? 아까 몇 페이지 하다 왔어? 521페이지 하다 왔어요? 관찰감각법 하다 왔어요? 그럼 감가수정은 그냥이야 인정을 해. 상각은요? 안 해죠. 얘네들은 그냥 장부상이니까. 이해 갔나요? 그래서 감가수정은 현존 물건에만 대상으로 가는데 감가상각은 그냥입니까? 계속 강가가 되면 법정으로 또 내용이 이 내용 요소가 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물리기능 경제를 다 보는데 걔네는 경제적 강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업에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이 강남에서는 비싸고 강북에서는 쌉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경제적 강가 요인을 고려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해 갔나요? 그럼 빨리 씻기 전에 4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4번. 빨리 씻기 전에. 다 까먹겠다. 큰일 났다. 자,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관찰감각을 인정합니까? 감정평가의 수정이 인정하죠. 요 정도 이해 가시겠습니까? 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515페이지로 보세요. 515. 그래서 515페이지의 제목이 우리는 감가상각이라 그래요. 감가수정이라 그래요. 수정이란 말을 쓰죠. 보시고 있나요? 그럼 자, 이게 평가 규칙이 나왔는데 보세요. 그럼 감가수정은 대상 물건에 대한 제도평가에 감액할 요인이 다음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배우셨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도평가에서 가산했어요, 공제했어요. 공제라는 단어가 있죠. 이 공제가 가산으로 나왔었거든요. 공제가 맞습니다. 기준점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하는 작업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자 아까 보세요. 제가 아까 100원에서 자 이거를 자 보세요. 이 던졌죠. 가산했어요? 공제했어요? 공제했어요. 더한 게 아니죠. 공제했다는 게 가산으로 나왔었거든요. 이해 갔나요? 이렇게. 공제에다 똥을 쳤어요? 네. 똥고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자, 얘기해 보세요. 무슨 쪽 감가가 있습니까?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있죠. 찾았습니까? 이 저자가 중요한 걸 빠뜨렸는데. 자, 눌러 보세요. 건물이 금이 가면 무슨 쪽이죠?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상가가 탄광촌이 폐강되면 경제적이죠. 치유라는 건 뭐냐면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금이 간 건 그냥요 고칠 수는 있어요. 가능합니다. 근데 비용이 더 들어가면 불가능해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아니 고쳐갖고 비용이 더 들어가면 불가능 같이 올라가야지. 맞아요? 그럼 가능만 있어요? 불가능도 있어요. 자, 엘리베이터도 고칠 수 있죠. 그럼 가능만 있어요? 불가능도 있어요. 불가능도 있죠.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는 7억인데
1억으로 설치했더니 7억 5천밖에 안 줘. 그럼 해, 안 해?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불가능한 거죠. 맞습니까? 근데 봐봐. 자, 신축 상가인데, 신축 상가인데, 금이 안 갔죠.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근데 탄광촌이 폐광됐어요. 그럼 치유할 수가 있나요? 그럼 얘는 치유가 불가능만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가 물리적은 그냥입니까? 가능 불가능이 다 있습니까? 얘는 다 있어요. 근데 경제적은요? 불가능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일단 이 분해법이 순서대로 가요. 그래서 이따 분해법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물리, 기능, 경제를 봤죠? 그럼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복습을 해서 예습을 해서 519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면은 519페이지의 밑에 4번에 분해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 분해법을 이따가 말씀드리면 또 헷갈리니까 이 분해법은 내구성 분해 방식으로 가볼게요. 밀주쳐 보세요. 물리, 기능, 경제 이윤을 측정했죠. 자, 이걸 그냥입니까? 다 합산했습니까? 합산했어요. 아까 여러분들 대치원가 기억나시죠? 대치원가는 그냥입니까? 기능적 감가를 고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고려했다면 또 이중감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리, 기능, 경제를 이렇게 해서 다 합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리가 먼저고 기능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가요. 그죠? 그럼 생각할게요. 물리적과 기능적은 그냥입니까? 치유 가능, 불가능이 다 있습니까? 경제적은요? 불가능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일단 문제를 풀 텐데 갑니다. 가볼게요. 자, 만약에 지금 갑돌이가 가다가 미친 개를 만났어요. 미친 개 건드리면 돼? 안 돼요? 아니, 큰일 납니다. 미친 개인지 모르고 얘한테 워리 워리 했어요. 그럼 얘한테 그냥입니까? 얘가 까불까불 합니까? 따보세요. 까불까불. 그럼 이 미친 개는 확 그냥이요. 물기밖에 더해요. 물기밖에 더하죠. 맞습니까? 까불까불 물기. 그러면 얘가 딱 물렸어요. 막 흔들려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불교 신자예요. 다음에 불경을 외운다. 불경을 외워요, 불경. 아시겠죠? 그죠? 불경을 해서 물었어요. 물어서 불경을 외웠어요. 이 순서로 가도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갈게요. 빨리 7번을 맞춰보세요. 7번이 맞나? 7번, 7번. 자, 물리, 기능, 경제가 다 치유 가능, 불가능이 다 있나요? 뭐는요? 경제적은 불가능밖에 없죠. 여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책을 잘 쓰려면 치유 가능과 불가능을 다 집어넣었어야 돼요. 체크하셨죠? 그죠? 책은 잘 쓰셨는데 거기에 좀 빠졌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해갔나요? 자, 다음에 까불까불. 물기밖에 더하죠? 그거 그냥이야 불경을 외워. 그러면 경제적은 불가능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516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516페이지 가시면은 양가로 3번에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제 이걸 오른쪽에 얘기를 할 거고 있다가 자, 밑에 내용연수라는 게 있죠. 그럼 삼각대니까 건물도 그냥 해요. 내용연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감정평가하실 때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중요합니다. 무슨 내용연수가 중요한다? 경제적 내용이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들, 그, 신축 상가에 탄광촌이 폐광됐잖아요. 건물이 금이 가서 폐광, 감가됐을까요? 외부 상황이 잘못됐을까요? 그건 경제적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내용이었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갈게요. 건물이 금이 가면, 또 물리적. 물리적은 건물이 금이 갈 때까지 내용연수를 얘기를 해요. 그런가요? 그 다음 오른쪽 가시면 따로 기능적. 기능적 내용연수가 다 됐다는 건 엘리베이터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거. 경제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경제적은 그냥입니까? 시장성이 감퇴됐습니까? 외부사항이 감퇴돼갖고 경제적 내용연수가 다 됐다는 거죠. 그럼 어떤 내용연수가 가장 중요하다? 경제적 내용연수예요. 경제적 내용연수가 물리적 내용연수보다 좀 짧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신축상가에 탄광촌이 폐광되면 건물 부시죠. 그죠? 그러면
손을 툭 치면 부셔요? 기계로 부셔요? 그럼 아직 그냥입니까? 물리적은 버팁니까? 버티죠. 그러니까 물리적이 다 부신 게 아니라 경제적이 다 부신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경제적 내용 요소가 물리적보다는 짧겠죠. 물리적이 더 길어요.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실제와 유효 경관 요소라는 게 있나요? 자, 갑니다. 사람은 내용 요소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근데 100년을 산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50살이에요. 50년. 그다음에 경과 연수. 결과가 실제 경과가 된 거죠. 대답해봐요. 실제. 그럼 남아있는 게 50년이 뭐 100년 산다면 실제 잔존 연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냥 해요. 건물도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해서 내용 연수를 조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조종한 연수가 유효 연수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연세가 50세라면 그냥 이제 관리를 해야 돼. 건물도 50세면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 50세인 분은 몇 세이기를 원하세요? 20세면 도둑이고 그건. 그럼 40살로 줄여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냥입니까? 조정이 됩니까? 그럼 따라서 유효. 유효 경과연수가 40년이 되는 거죠. 짧아지는 거예요. 대답해봐요. 그럼 그냥입니까? 잔존연수도 길어집니다. 그럼 조정된 게 유효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지금 보고 있어요? 실제는 그냥입니까? 말 그대로 실제입니까? 유효는 조정된 연연수가 유효 경과연수와 잔존연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갈게. 지금 리뷰는 보고 계셔요? 아까 실제 경과연수가 50년이었죠. 그럼 대상부동산이 완공된 이후에 실제로 경과된 연수 50년 지났다는 거죠. 그럼 유효경관연수는 대상부동산 상대와 효용을 판정해서 조정할 수 있죠. 그럼 아까 40세로 바꿨잖아요. 유지관리 했잖아요. 얘기해봐요. 그럼 그냥입니까? 더 젊어졌습니까? 이제 이해갔네. 그럼 유효가 40살이 50세보다 짧아진 거죠. 학교는 힘들어 죽겠다. 알겠습니까? 그럼 실제 잔존연수는 어떻게 돼요? 유효는 더 길어진 거죠. 오케이?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또 안 하면 나한테 또 무식한 놈 그럴까봐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해요. 조정할 수도 있어요. 조정할 수도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가시면 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자치기 보시면은, 따보세요. 감가 수정하는 방법. 별표를 세 개 치세요. 세 개 치시면은,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자, 오늘 배웠던 게, 아까 제가 여성분들 치안 쫓아오면 그냥입니까? 화난 대로 데리고 갑니까? 그냥이요. 주민등록증을 꺼내세요. 주민등록증은 그냥이요. 장부상이에요. 장부상으로 하는 내용연수법이 있어요. 그럼 장부상과 실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치안이, 안녕히 계세요. 가죠. 근데 그냥이야. 안 가. 왜 안 가? 주관적인 개입자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연수로 감가수정을 해요. 무슨 연수로? 내용연수로 감가수정을 해요. 내용연수가 몇 년이 지났는지. 그런가요? 근데 그냥이야 관찰할 수도 있어. 분해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가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머리 쥐어짜지 말고 다시 갈게.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없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할게요. 아까 무슨 시점이 중요했고? 제조드론가에 감가수정을 해서 가액을 산정한다. 안 되면 그냥 여기 시험 문제는 나올까 말까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제가 가긴 가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상각하고 수정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상각은 그냥입니까? 회계입니까? 수정은요. 감정평가할 때 쓰는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 시험지에 회계 원리가 들어가요. 왜요? 그냥입니까? 회계를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지만 감가수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취지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2번 문제를 보시면은 신축이 맞아요. 기준 시점이 맞아요. 기준점이 맞고 3번에 가시면은 표준적 건설비에 수금이 적정이니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돼요. 포함이고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감가상각을 인정합니까? 평가는요.
하죠.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셨나요?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조금만 쉬세요.